타고 가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타고 가셔서 결제까지 이루어 주셔야 구매가 완료된 상품이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이 컬러링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컬러링북에 들어있는 그림들은 진짜 유명한 반 고흐씨의 대표작들. 네, 대표작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해바라기, 뭐 롱광의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고흐의 방,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프러스 나무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림들도 있고요. 저는 여기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본 그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좀그 고흐 작가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지. 처음 본 그림도 있었어요. 붓꽃? 이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고, 조용히 하는 거 보면 엄청 많아, 사실은. 또 종이는 되게, 종이 자체가 두꺼운 종이에요. 두껍고, 약간 가벼운 느낌은 아니어서, 여기에 뭐 수채화를 그리셔도 되고, 아크릴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마카라도 그리셔도 돼요. 마카 같은 경우는 그리다 보면 뒤에 100% 묻어나거든요? 뒷종이에. 아니면 비치거나. 그치만 뒷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럴 염려는 전혀 없고요. 종이가 일어나거나 울거나 하지 않는 종이랍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리하게 이렇게 제본이 되어 있어서 저는 만족스럽고요. 왜요? 아, 좋아서. 그리고 이 색연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채 색연필이랑 유성 색연필의 차이가, 수채 색연필은 수채화처럼 이제 수용성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유성 색연필은 말 그대로 유성, 기름으로 되어 있는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유성 색연필은 물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치만 수채 색연필은 물에 지워질 수도 있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채화 느낌처럼 낼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수채화 느낌도 낼수 있고, 또한 이제 그림을 수정하는 데에도 용이해요. 그래서 유성 색연필은 기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드러운 감이 있어요. 되게 부드럽게 발림성이 좋거든요. 그치만 다른 뭐 여러 수채 색연필을 제가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수채 색연필들을 보면은 유성 색연필에 비해서 많이 뻑뻑하고 거칠어요. 그 약간 연필로 치자면 유성 색연필은 사비 느낌이고, 수채 색연필은 약간 HB나 B 정도? 그런 부드러움이거든요. HB급인데 이제 거기다 물이 수채화가 들어가주면은 이제 4B상의 어떤 상큼함이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신발아이온 색연필은 부드럽기도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B나 2B 정도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얘는 수채 색연필이니까 수채화 느낌으로 내면서 일러스트 그리거나 할때 일석이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12,15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 구매하냐 하면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가셔서 결제까지 이루어주셔야 구매가 이루어지고, 6시까지입니다. 지금 30분 남았고, 또 이거 쓰다가, 뭐, 쓰다가 후기 같은 거 남기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후기를 남기시면 저희가 적립금 1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받는 방법, 그거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거칠 중에. 검색창에 허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방 내 EMB 체험단 실시간 그리는 방송국 허브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이 그룹에 들어가시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후기를 남기셨는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3분 이상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상품 소감을 3분 이상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 영상을 확인한 후에 적립금 1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사가지고 12,150원에 구매하신 다음에 적립금까지 받으면 결국 이 상품은 2,000원에 구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혜택이 많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타임세일 하는 시간이. 그쵸? 아주 좋은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또 좋은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요새 한창 컬러링북이 대세였잖아요. 힐링 시간이다, 나만의 시간, 뭐 이렇게 힐링 타임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전 방고라는 그런 작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정말 좋아하고요. 또 막상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집중 되게 잘 되고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도 선물로 해주기도 좋고 이 고우가 안 그래도 컬러 감각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쯤 진짜 모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작은 모든 걸 모방을 하면서 모방을 해야 창작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한 번쯤 따라 그리다 보면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색 감각을 익힐 수도 있어요. 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색을 썼을 때 어떤 게 어울리고 뭐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낯술꾼인데 거의? 왜요? 말하는 걸 너무 잘하는데? 아 그래요? 거의 낯술이야. 아 진짜요? 아 말하는 쪽으로 나갈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우분께서 고우님께서 쓰셨던 색감을 익히는 식으로 어린 친구들한테 교육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성인분들은 뭐 나만의 힐링 타임이나 아니면 좀 지적인 시간을 갖고 싶으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물용으로 정말 좋아요. 아주 멘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상품에 대해서 화방닛이 아무래도 할인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유일하죠. 네. 딴 데는 그렇게 못해. 그쵸. 화방닛이 정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많고 상품도 많고 또 저는 저도 미대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재료들 여기 와서 다 알게 됐어요. 진짜 심지어 저는 어땠냐면은 학교에서 막 서양화 막 이런 거 유화나 아크릴 이런 거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아크릴은 아크릴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크릴과 젯소는 같이 써야지 이런 거 막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재료 소개나 상품 소개나 아니면 할인 정보 같은 소식을 화방내 페이지 또는 네이버에 아니 주소창에 이글연필.com을 치셔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댓글 링크를 달아놓았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방넷 페이지를 알림받기를 하거나 또는 링크를 제가 댓글로 달은 타임세일 정보 받아보기 링크를 타고 가시거나 또는 주소창에 이글연필.com을 치셔서 그 그룹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런 상품에 대한 소개나 정보나 또는 할인 소식, 이벤트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호. 네, 한마디 더 붙이면 30분 남았고 12,150원 링크를 타고 들어오세요. 장사해라. 그러니까 보험 발표하죠. 보험도 괜찮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거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몸을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요거를 따라 하는 거여도 되게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서 뭐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또 원래 이 색연필이라는 게 이게 연필도 그렇고 연필은 사실은 이제 흑백이니까 뭐 이제 그것도 이제 갖고 놀만 하죠. 흑백이긴 해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흑백이긴 하지만 이렇게 컬러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요거 하나 정도를 준비해 놓은 거의 좋은 점은 이게 색연필만이 아니라 또 수채화의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네. 많은 그거를 사지 않더라도 요거만 갖고 있으면 다 돼요. 뭐 일석이조. 일석이조고 뭐 나름의 또 뭔가 부족한 부분들로 요거 그 그냥 이렇게 또 요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놀이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한번 이 고에 대해서 한번 고 그림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역할로도 제가 보기엔 아주 괜찮은 그죠. 같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원래 그림을 그리려 한다는 게 웃기는 게 준비할 게 괜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 요 정도 한두 개만 요거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뭐 이렇게 이미 스케치가 돼 있겠다 뭐 이렇게 사실은 그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접근하려다 보면은 이게 뭔가 난감들이 많아요. 또 뭐 기초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요거 같은 물론 이제 어떤 기초 하면 원래 좋죠 사실은 좋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기초보다는 네.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대로 그냥 한번 따라 해보는 거 그쵸. 따라 해보고 이제 고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또 뭐 색깔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는 뭐 많은 욕심을 안 내고도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이라면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이런 거를 좀 해보는 것도 그림에 대해서 몰라도 뭐 그냥 이렇게 컬러가 36색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대보면 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로 바르면 되겠구나 이걸로 요 색으로 하면 좀 어두운 색이 색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꼭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놀이식으로 하는 방식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부담 없이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갖고 그런 거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만반의 준비 과정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또 이렇게 별로 또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내가 사고 싶은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원가보다 더 싼 거거든요, 사실은. 네. 원래 그 이렇게 여기에 오는 가격보다 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홍보적인 차원도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광고비로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억울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이렇게 이거를 알려주는 역할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싸게 이제 나왔다는 거 그거만은 이제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뭐야? 진실. 뻥이 아니다 이거지. 어린은 그 장사꾼이 뭐 미지급한다 그러잖아. 네. 다 뻥이 되잖아. 우린 뻥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그 대신 저런 거인 거지 이렇게. 그 대신 이제 홍보적인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괜찮은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줘야지 또 아 들어오는 거니까 주고 받고는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뭐 이제는 뭐야? 지금 17분이 보고 계시는데 뭐하고 계실까요? 이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뭐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다. 아니, 궁금할 것까지야 뭐 이제 이렇게 아 저기서 놀고 있구나 어? 놀고 있는 거 이렇게 봐봐 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요 분위기가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거를 꼭 뭐 이렇게 뭐 작가가 돼야지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이제 그림을 그림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냥 부담 없이 이제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안전 장치가 사실은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또 그리고 또 와 시작을 해. 그런데도 또 그게 너무 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또 그 시작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시라 그러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생각들이 많으셔갖고 그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아주 이렇게. 왜? 지금 여러분 지금 좀 사람 좀 많은 것 같아. 왜? 아 그래 시작해. 갑자기 사람이 좀 들어왔어. 갑자기 신난다. 너 지금 낯설한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좋아. 흥이 되게 많아요. 그래. 그건 좋은 거지. 약간 조울증처럼. 그래 괜찮아. 기분 엄청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좀 좋은 거 생겨 기분 엄청 좋아졌다가 그런 게 있어요, 살짝. 그래.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실 계시는 분들 지금 방송 딱 30분 남았는데 6시까지 이 컬러링북과 색연필을 둘이 합쳐서 12,1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24,300원인데 저희가 타임세일 진행하는 동안 6시까지만 딱 12,150원. 색연필이랑 컬러링북 두 개 같이 합해서 12,150원이 엄청 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거 안 되고 결제까지 6시 전까지 결제를 이루어주셔야 구매 완료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링북 같은 경우는 방구의 별에는 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아이고 이건 이거, 진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넘겨 보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20장 정도의 고의 대표작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고 얼굴에서 이제 약간 연하게 이제 형태와 색감이 가볍게 돼 있어 갖고 그냥 이거 그냥 편안하게 이거 따라만 그리시면은 그냥 부담 없이 형태 느낌 다 한 시간만 좀 충분히 들이면 충분히 거의 대등하게 나와요. 저 근데 이렇게? 이거 보니 갑자기 생각났어. 저 이거 초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이거 그려서 만점 받았었어요. 헐 그때도 이걸 그렸었어? 너 네. 원래 고를 되게 좋아했구나. 네 아무튼 뭐야 하란 건 아니었지. 네가 좋아서 그런 거지. 네네네. 이렇게 또 뭐 한 것도 있고 나지간 이런 거여서 계속 그리세요. 아 나? 이런 거여서 종이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고급 종이에요. 얘가 종이가 무르지도 않고 두꺼운 종이여서 막 종이 자체가 일어나거나 뭐 울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지금 이렇게 보여서 모르겠지만 밑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보면서 컬러링 북이니까 근데 이거 내가 또 있냐? 뭐 다 보여? 아니 그래 카메라 확 내려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서 이거 보면서 그냥 따라 그리면 되고 또 저는 이거 보면서 고흐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처음 보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안에 보시면 내용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또 아까 천천히 숨이 너무 막혀. 말이 너무 빨라서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이거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은 게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습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따라 그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작은 모방에서 나온다고. 물론 갑자기 막 이런 거는 모든 그런 거는 미술
생활이나 예술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모방에 의해서 창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습득이 돼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 작가는 색채를 정말 예쁘게 쓰고 색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런 색 감각을 이렇게 따라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색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하나, 아무래도 이 고의 그림체가 터치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걸 한 번씩 한 번씩 따라가다 보면 색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교육용으로도 참 좋아서 선물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연필은 수채 색연필이고요. 수채 색연필은 유성 색연필과 다르게 유성 색연필은 물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수채 색연필은 물에 지워지기 때문에 수정에 용이하고 수채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러스트처럼 뭐 그런 데에서 일석이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제가 아까 써봤을 때 굉장히 저는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드럽고 유성 색 오씨 대박이다. 유성 색연필. 와. 아니 방금 진짜 진심 나왔어 방금. 유성 색연필처럼 얘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그 연필로 치면은 수채 색연필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채 색연필은 유성 색연필에 비해서 뻑뻑하고 거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신바라요는 뭐 다른 수채 색연필들 약간 B나 HB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 뭐지? 신바라요는 한 2B 정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톤도 발색도 예쁘게 잘 나와서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12,150원에 또 이 색연필은 색상 혼합도 잘 돼요. 색상 혼합이 잘 된다는 뜻은 색연필을 제가 먼저 여기 파란색을 깔았는데 그 위에 다른 뭐 보라색을 얹고 싶어요. 근데 색연필 쓸 때 대부분 선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올리면은 다른 뭐 어떤 색연필들 좀 저가 색연필이나 다른 색연필 써다 보면은 섞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는 이 위에 쌓이는 느낌? 색이 서로 혼합이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이 제품을 12,150원에 살 수 있다는 거 오늘밖에 없어요. 딱 6시까지만. 그러니까 어디서 결제하냐? 바로 아래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결제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거 안 되고 결제까지 이루어주셔야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6시까지고 30분 남았습니다. 아니야? 20분? 응, 20분. 15분? 15분이야? 어, 15분 남았다, 15분. 빨리 뛰어가야 돼. 적립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적립금은 화방의 AMB 실시간 체험단 그리는 방송국 허브 제가 댓글 남겨놨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아니면 그 페이스북 검색에 허브라고만 치셔도 그룹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동영상 3분 또는 라이브 방송 3분으로 사용 후기에 대해서 내가 이 상품이 어떤지 사용 후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생 카메라 조심해 주세요. 맞아. 그러면 저희가 적립금을 10,000원을 드립니다. 우린 적립금도 통 크게 쏘지. 다른 데는 막 없어. 진짜 저번에 어디 뭐지 옷 사가지고. 아 옷. 근데 옷은 적립금 좀 적게 주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치사하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저희는 적립금 많이 줘요. 10,000원. 짱이야.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이제 최저가인데 인터넷상에서 하방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웬만하면 이제 최저가 아니면 아닌데. 최저가에 50%를 그냥 확 내려갖고 하는 거니까. 그쵸. 사실은 아까워. 어떤 때는. 왜 아까워요? 아니,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사고 싶은 거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또. 그럴 때 보면 이제. 몰라갖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요게 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거를 그 타이밍을 놓쳐갖고 이제
못 산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영신쌤 색이 너무 예뻐요 이랬어요. 아니 잘해야 고운데 고작품 그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유화 유화라기보다도 유성인 관계로 나중에 이렇게 화이트를 조금만 찍는 걸로 찍는 형식으로 이제 약간 맞추는 걸로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약간 이제 요괴오가 이제 그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유화 스타일과 여기 요거는 약간 이제 좀 느낌이 약간 경쾌하고 밝잖아요. 같은 거 같은 색감을 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어떤 이 재료 자체로 해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이제 이렇게 기본 그리시면서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꼭 해야 할 건 아니에요. 이게 그 분위기에 맞게끔 이제 느낌만 나오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도 되니까 꼭 뭘 똑같이 하려고 이제 애쓰실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우편 배달부 조셉 롤랭의 초상 요 느낌이 이제 요런 정도의 느낌에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요 책자를 이거 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이 대가급이 해놓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연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를 그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직류면체를 그린다든가 네.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딱 바라보면 상당히 그것도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거를 똑같이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형태가 이미 형태와 그 분위기 형태와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요 색연필로도 이제 했긴 했었지만 요렇게 만약에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요런 게 이제 있을 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형태와 그 색감이 비슷하게 이제 거의 뭐 연하게 한 10% 정도의 색감이 이제 나와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편안하게 그냥 그 형태대로만 이렇게 색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또 누군가는 또 다른 한 120색깔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아크릴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거에 따라서 한번 그냥 연습 삼아 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좋은 그 연습용이지 않나. 그거가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마하카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한 거. 여기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인가 뭐 그거니까 뭐 그 뭐 똑같 이거는 유화로 한 거고 이것도 마하카로 한 거잖아요. 또 여기서 요거는 또 그 수채 색연필로 한 거고 이게 다 그 각자마다 그 느낌들이 달라요. 어떻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아크릴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아크릴 분위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느낌. 그래서 그 아크릴이기 때문에 나름 또 약간 그 수채화 쪽보다는 좀 약간의 중후한 맛이 또 있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해서 알아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요 책자가 네, 한 번 더 하려고? 아니요. 10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카메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못 봐요, 그림을. 네. 아무튼 10분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가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컬러링북이랑 색연필도 정말 괜찮은 상품이에요.
두 개 해서 24,300원인데 12,1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이게 싼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온 그 물건이래 갖고 기본은 아주 좋은 좋은 네. 색연필 숫제 색연필인 거죠. 네.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6시까지 10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